어떤 조합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경기를 준비한 10명의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서로 긴장감을 좀 유지하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경기를 좀 편하게 굴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라이퍼 손에 의해서 변수가 안 남은 거 이대로 끝납니다. 사실 앞에서 되게 궁을 많이 투자하고 점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변수 딸... 이러면 거의 쓰레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비벼봐야죠. 동아리 거의 궁이 오기 때문에 터치는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는 예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립 선수 와 방금 궁기 썼던 것 같은데 또 돌아 있습니다. 아 슈가 나이프가 나이프 잡았어요. 전장에 딜러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큰 변수죠. 네, 동아리 최대한 궁까지 쓰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 사이에 딜라인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파이브 나이프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터치도 어렵죠. 떨어지네요.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깔끔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와기 깔끔하게 가져가기 직전 1대0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을 어느새 80%를 넘어가고 있는 와기입니다. 음악 선수가 시간 벌어주는 사이에 상대폭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뒷발 잘 노렸어요. 아, 결국 슈를 잡아내면서 균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제창으로 네, 아이러니가 살아가지고 네. 이건 충분히 할 만합니다. 펄스 변수 지금은 안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거점은 예티가 수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불리지 않겠어요? 완전 난전이죠. 네. 근데 동아기 결국엔 지금 킬팩을 먹고 체력 복구가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거... 지금 이거 빨리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딜러가 딜러 둘이? 그냥 불싸! 잠깐만요! 이거 그냥 샷으로 이겨낸다고요 또? 근데 거점에 희상이 남아있고 중기 골이라서 이거 위험해요 예티! 추가 시간이에요 정신 차려보니까! 터치는 됐고요. 동학 체력을 해야죠. 이거 끝나겠는데요? 끝나겠는데요? 터치가 됩니까? 터치가 됩니까? 일단 터치는 될 텐데 아하... 살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네, 코싱이 너무 잘 되고 이거 그냥 립이 돌아와서 석양만 올려도 게임이 끝나요? 그렇죠. 나이프 블리스 가게 되면서 인원비도 부족하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동학도 가네요. 와... 이거 립 희상 둘이 이거를 심지어 부창은 석양으로 견뎌내게 된다면 두 번째 라운드까지 와기 가져가면서 이번 세트 와 깔끔한 승리입니다. 질풍창 돌면 그 다음 다이브를 봐야 돼요. 그렇죠. 빠르게 구간 정보에 성공하면서 왔어요. 그렇죠.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뒤 잘 물었거든요. 압박이 거센데요. 초록 좀 버틸 수 있나요? 초록! 아이러니랑 블리스윙 가해지는 압박이 너무 거세네요. 좀 더 봐야 돼요. 예. 지금 같은 교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유지력으로 가면 시그마가 좋거든요. 예. 서로 힐 교환이 났던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그마의 유지력을 바탕으로 한타 버텨내는 왁입니다. 자, 립 선수가 천천히 역행 시간 계산해서 터치를 잘 해주고요. 시그마는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예티가 리스폰이 빨라서 네. 아마 칸은 좀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말씀해 준 것처럼 거리가 가까운 예티 빠르게 리그룹에 성공하면서 게이지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바이퍼가 역행 잘 빼냈죠. 거기다가 공간! 아하, 여기서 맥스가 잡히게 됩니다. 이러면 화물 내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환 자체는 와기 승리를 가져갔지만 리스폰의 장점 그리고 제냐타와 아나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이제는 좀 예티가 붓기가 수월해졌었죠. 좀 본인이 쓸 수 있는 구도를 만든 다음에 하드다이브를 하는 그러니까 총알 무력화가 지금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노 투입하면서 희상을 앞으로 밀고 밀어 넣었는데요. 일단 시그마 복제로 견디고 있는데 중력 붕괴가 너무 예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비트가 빠졌고 아이러니 잡힙니다. 뭔가 초월도 지금은 초롱이 들고 있는 상태라서 한 명이 갔지만 초롱이 초월을 누르고 견디면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아 희상이 복제가 있어서 버티나 싶었는데 누르지 않고 일단 잡히게 되면서 네, 앞뒤를 지금 앞뒤가 갈려버려서 네. 초월 타이밍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폭의 맥스는 가버리고 자, 이거 좀 더 할 만했던 한타인데 말렸습니다. 와 오히려 얘도 잘 밀었어요. 네. 자, 그 전에 좀 교환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0초예요. 이제는 여유가 슬슬 없습니다. 오 제냐타한테 지금 육선 씌워주고 막 무섭게 올라가고 근데 그래도 그냥 에임으로 해결했죠. 국제 쉬고 그냥 그리고 밥까지 투입을 와! 했고 중력 세탄도 견뎠어요. 근데 진풍마티 뒤에서 지금 슈랑 미친듯이 딜을 넣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좀 견딜 것 같긴 해요. 진짜 리스폰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왁인데 아, 립! 터치됩니다. 그렇죠. 디바도 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이게 립의 에임입니다. 동학이랑 들어가서 한번 밀어내곤 있는데 이미 화물에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티 입장에서는 갈무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디바라서 변수되기 어려워서 브리스가 다시 한번 루시우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피를 바꾸게 되면 지원과 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 수단으로 지금 계속 바꾸고 있는 예티입니다. 다시 안 한가요? 다시 안 하네요. 이러면 결국엔 왁이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안 하는 그럼 그거예요. 안 된다 이거 힐맨 넣어야 된다. 초월 타이밍이다 이건데 그렇죠. 힐맨 안 들어가면 초롱 초월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힐맨은 7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초월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예티가 접근을 할 건데 와기 그 전에 립의 밥과 마이코가 갔어요. 변수가 왁 쪽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복제 올라가고요, 밥 올라가고요, 강창 맞아서 동학은 위험하고요. 딜라인은 터지고 있고 막혔죠. 이거는 쐐기가 박히네요. 2점에서 멈춰서는 예티입니다. 리선스의 펄스 같은 경우에는 턴정도 한번 빼보는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발빛 시작한 왁 뒤쪽에서 파고드는 바이퍼였습니다. 맥스 선수가 전투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쵸! 맥스를 무시하고 딜에 들어갔을 때 킬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났어요! 와 이거를! 와! 나이프가 잡히네요! 초롱과 슈의 드리블이 기가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나이프가 오히려 빨려 들어갔죠? 심지어 나노까지 있는 슈예요. 이거 초롱은 못 잡아요. 그 사이에 딜라인이 터지고 있고 이런 구도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4분 39초에서 탑을 확보하는 왁입니다. 선택도 힐팬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왁이죠. 슈트레이서로 계속해서 거세게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왁! 자, 총 올라서 빠졌고 견뎠고 나이프 복제 힐맨 먹었어요. 맥댄! 아~ 자 그럼 빛의 라인 빛으로 한번 견뎌내나요? 나노 들어갔고 자 나노 초록으로 딜라인을 견디고 맥스맨 부중에 뜨면서 지금 살고 있고 초록 야 이거 딜라인까지도 너무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록 최대한 버텨주면서 변수를 만들어줬고 결국엔 딜라인이 다 사라진 예티예요. 동학도 버티기 어렵죠. 나이프를 심지어 자고 있어요. 아~ 완벽한 가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슈가 아나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거죠. 네, 얼마든지 잽 한번 날려봐라. 우리 그냥 작전 가드 버텼다가 스트레이트 한번 꽂아 넣으면 이긴다. 딱 이거였는데 완벽하게 됐습니다. 드리블을 잘해야 되는 예측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를 모아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 석양 켜주면서 블리스 잡힙니다.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애매한데요. 슈의 공을 올리면서 직선을 그냥 좀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터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빠져나갔어요. 잘 빠졌어요. 네. 이러면서 도박이 패스만 있으면 되는데 갇혀있긴 하거든요. 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아 이러면 직선이 셉니다. 나이프가 복제 돌려야 됩니다. 아이러니도 궁 돌려야 돼요. 최대한 터치는 해주고 있는데 복제까지 돌려냈어요. 자 아이러니 잡히네요. 더블 트레 아 트레 풀렸어요. 아 이거 딜이 너무 해서운데요.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러면 자리야만 살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남은 인원 동학까지 정리를 해내면서 두 번째 세트까지 왁이 가져옵니다. 궁이 많고 상대편의 자원이 좀 빈 컴퓨터이거든요. 중기를 상대 위치 파악했고 방울 빠지면서 앞으로 나가요. 근데 블리스가 터졌어요. 아, 근데 준비 진짜 좋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광역 스턴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파이프도 역핵 빠졌고 아이러니 이거 버텨야 돼요. 체력 관리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동학이 정리되고 아 그렇죠. 수상님 맞교환되긴 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아이러니까지 가네요. 예. 네, 립이 지금 너무 풀이리에요. 교환비를 어떻게 맞춰가나 싶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힐러가 뒤쪽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결국엔 좀 망가진 교환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슈 선수가 많이 안 돋보일 정도로 준빈 립 초롱의 경기 안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준빈이 지금 파워블락으로 충전된 그 펀치의 적중률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스턴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 리프로단기에서도 파워블락 충전량이 채워진다는 것 자체가 심리전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번 스턴을 넣기가 진짜 어려운 날랜 조합인데 스턴이 매번 들어가요. 거의 매번 더 가자라고 외치나요. 와 아! 비트 누르면서 블리스가 비트를 눌러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저렇게 맞으면은 소리방벽 올리면 캔슬당해요. 그렇죠. 다음 턴 봐야 됩니다. 이거 아이러니도 잡히게 되고 이런 로봇이 다시 한번 화물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진짜 숨막히게 운영하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 이거 뭔가 복구를 하기에는 상대방을 막아세우는데 급한 예티입니다. 붕 트레 에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이드 트레 그 루시우로 막고 그렇습니다. 일단 세기를 박아보려는지 여우기를 사용하고 있는 왁이고요. 근데 이거 소리방도 턴인데 이득을 못 보고 블리스가 먼저 녹아요. 아 이러면은 야. 세기가 박히는 그림인데요. 동학 나이프 갑니다. 이거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2점 들어가기 직전 역행 없어요. 터치를 해줄 바이퍼도 잡히네요. 네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2점 들어가면서 퍼펙트 최대한 홀딩 최대한 홀딩 동학 자 근데 스킬이 빠지고 이거 로봇 아 결국 터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세트 왕 퍼펙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완벽한 힘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분피틀의 에코 맞조합에서 완벽한 차이를 보여줬어요. 단 한 톤도 이스페란사에서는 예티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상대 스킬을 빼내지 못했을 정도로 둠피, 트레, 그리고 루시오 싸움에서 완승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세 포지션에서 각각 완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아 이스페란사는
결국 예티가 약간의 전진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3-0 승리로 왁이 이번 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도피 스펀치로 스턴 띄우죠. 거기다가 에코가 틈만 나면 포커싱 낮춰주죠. 트레와 루시우가 계속 킬로고 도배하죠. 아 이러면 저조합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왁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3승 고지를 점령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3강이 조금 공고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팔콘과 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실 세트로 오늘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FTZ가 3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왁의 강팀과의 대진, 특히나 팔콘 대진 마지막 전이어가지고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셔플에서 보였던 준빈 선수와 맥스 선수 그 둘 중 같이 응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의 포지션에서 너무나 잘해줬던 이 양 그 왁의 탱커들이었어요. 네, 서로의 그 좀 센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서 흡수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POTN 피상입니다. 아까 에코 왕의 길 때의 모습들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미 돌아가더라고요. 네.